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를 좀 이렇게 산뜻하게 잘라봤는데요.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머리를 자르기도 했고, 두피, 탈모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탈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피 노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두피의 노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이 두피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두피 노화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중에서 네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아, 내 두피도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네 가지 항목이 체크가 되었는데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두피와 얼굴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두피가 노화되고 탄력도가 떨어지면 탈모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얼굴도 더 처지고 나이 들어 보이죠. 이 두피의 탄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두피의 노화를 막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피부에서도 광노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선크림 그렇게 열심히 발라야 하고, 멜라닌 색소 차단해야 하고, 그 모든 것이 자외선과 연관이 되어 있듯이 이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는 상대적으로 자외선의 무방비 상태죠. 그래서 두피가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일단 두피가 붉어지고 자외선 손상을 받아서 각질도 많아지고 모낭이 늘어집니다. 그러면 모낭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이 가늘어지고 영양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새치도 더 많아지고 머리도 더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양산을 쓰거나 모자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또한 가지 더. 열받은 두피를 이렇게 쿨링시켜주는 홈케어도 두피 노화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녹차에 있는 카테킨 성분은 노화 방지와 함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매우 좋잖아요. 그래서 이 모근 청소와 함께 이 모근을 조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모공을 수축시켜 주듯이 요 모근도 수축이 돼요. 즉, 모공이 조여지기 때문에 이 빠지는 머리카락을 꽉 붙들어 주기 때문에 노폐물 청소와 함께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가 있어서요. 그 두피에 활용하셔도 매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협찬이나 그런 거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헤어 에센스를 진짜 수시로 수시로 좀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꾹 누르고 이렇게 동글동글 두피를 순환시켜주는 이런 이제 앰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두피 앰플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파스 공병에다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 이렇게 어성초 추출물, 알로에 겔, 이렇게 녹차, 우린물, 요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각각 1대1 대1 비율로 3분의 1씩 부어주면 됩니다. 먼저 어성초 이렇게 펌핑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약통, 다이소 약통을 이제 피부에 자주 활용하는데 그 약통은 지르르르 이렇게 흘러서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파스 공병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어성초에는요, 탈모를 일으키는 DHT를 억제하는 효소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발모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어성초에는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서 모낭충의 번식을 막아주고 염증성 탈모를 예방하고 좀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성초 추출물은 이렇게 그냥 피부에 발라도 좋아요. 뭐 여드름 피부라든지 스킨 대용으로 어성초 바르면 항산화, 항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에도 바르시면 좋습니다. 요 알로에 겔은 보습과 진정을 주기 때문에 그 열받은 두피에 끈끈하지 않게 수분을 공급하는 데 매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테킨 성분이 모공을 조여주기 때문에 요세 개의 조화가 참 좋습니다. 어떻게 쓰시냐면 우리 이렇게 먼저 갈라주세요. 가르마를 갈라주시고 여기를 톡톡톡톡 이렇게 또 이렇게 갈라주시고 톡톡톡톡. 그러면 보세요. 저 진짜 머리가 진짜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뒷머리도 꾸준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모발이 가는 부위는 거기에 혈류가 잘 안 통하고 영양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머리, 주로 앞머리나 정수리 쪽이겠죠. 그래서 정수리 그런데도 둥글게 둥글게 혹은 콕콕콕콕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이제 이런 성분들을 톡 주입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꾹꾹 이렇게 네 이제 두피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훨씬 흡수도 잘 되고 혈류도 잘 통하기 때문에 너무 좋죠. 특히 이 뒷목은 심장에서 혈액이 그 머리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여기를 잘 이렇게 순환시켜주고 열어주시면은 영양 공급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뒷목은 수시로 수시로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자극을 시켜주시고 열어주세요. 머리가 막 나진 않더라도 머리카락이 적어도 굵어지고요. 새치도 훨씬 덜 생겨요. 영양 공급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하셔서 영양 공급도 주고 자외선으로 받은 열도 좀 시켜주시고 혈액순환도 같이 시켜주시면 일석삼조의 두피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케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머리를 자르고서는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뿌리끝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네 바르고 모근에 좀 힘을 주고 나서 드라이를 하고 이렇게 좀 하니까 훨씬 더 네 머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더 이렇게 짱짱하게 좀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랑 공유해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 한번 올려봤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노화는 다 진행이 됩니다. 관리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데요. 머리숱이 많아 보이고 머리에 힘이 있어야지 뭔가 더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탈모 고민하시는 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영상 올려보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인스타 팔로잉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